엄마, 우리 짜슐랭 먹을까? 끓이 귀찮은데. 아니, 끓이지 말고 컵라면으로 먹자고. 짜슬랭 컵라면이 나왔어? 오뚜기에서 신제품으로 짜슐랭 컵라면이 나왔지. 짜슬랭 봉지라면도 맛있는데 컵라면도 기대되는데? 그럼, 바로 조리 해보자고! 그러보자고. 오뚜기 신제품 짜슐랭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분말스프, 유성스프가 들어있고 양배추, 건양파, 콩단백, 튀김감자까지 짜장면에 들어가는 리얼한 건더기도 들어있어요. 조리법은 두 가지. 일반 조리법과 복작복작 조리법이 있어요. 짜슬랭 컵라면도 복작복작이 돼? 그럼요. 짜슐랭 컵라면의 두 가지 조리법 중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서 물을 버리지 않는 초간편한 복작복작 조리법으로 조리할 거예요. 이 용기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거든요. 짜슐랭 컵라면 복작복작 조리법. 먼저 뚜껑을 완전히 떼어낸 후면 위에 끓는 물 290ml를 복작복작 조리물선 선 아래에 있는 삼각형 홈까지 부어줘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해요. 1000W 기준 4분, 700W 기준 4분 30초예요. 조리 후 분말스프와 유성스프를 넣고 잘 저어주면 완성! 완성! 자, 먹어볼까? 짜장 맛이 진하고 풍미가 좋다. 짜슐랭 컵라면이 춘장을 잘 볶아서 구수하고 진한 짜장 맛을 잘 살렸고, 양파와 파기름 유성 스프가 별첨으로 들어있잖아. 이게 짜장의 풍미의 포인트야. 면발도 진짜 쫄깃하지? 면발이 두껍고 쫄깃해. 컵라면인데도 복작복작 조리법으로 조리해서 그런지 짜슐랭 봉지 맛이랑 진짜 똑같다. 똑같아.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역시 짜슐랭 컵라면도 복작복작으로 조리하니까 더 맛있다. 집에 좀 사놓자. 그럼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적어둘게요. 오뚜기몰에서 짜슐랭 컵라면 만나봅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짜슐랭. 짜슐랭.